의견의 즐거움 TVN 인사이트. 문제는 뭐냐면 이 고려 정부에서는 도저히 얘들을 그 땅에서 상대할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묘책을 낸 게 뭐냐면 바다를 넘자. 그래서 인천 앞바다에 강화도로 여기는 수도로 옮기자 이렇게 된 거죠. 만약에 뭐 바다에서 붙으면 승산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근데 몽골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데 여기서 뭐 굳이 정력 낭비 안 하겠죠. 얘들 전국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보이는 사람은 다 도륙하고 불에 탈 수 있는 건 다 불태워버립니다. 우리는 백성들이 남아서 그들과 항전을 했는데 약 40년간을 항전을 했어요. 그런데 고려 정부에서는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뭘 하겠어. 그래서 불심으로 그들을 물리쳐보고자 대장경 깎고 있었어요. 8만 대장 깎고 있었고 여기서 백성들은 그들에게 불태워지고 있었대요. 문제는 뭐냐면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약 40년간의 항전을 마치고 다시 개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거를 개경환도 항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부터는 이제 원나라 간섭기가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반만년 역사 동안 다른 민족 지배하에 있었던 게 두 번이 있었어요. 약 70년 전에 일제에 의한 35년 그리고 몽골 원나라한테 80년 동안 간섭을 받는데 정확하게 제가 표현을 구분해 드릴게요. 자 따라해 볼게요. 일제. 일제 강점기. 강점기 일본 제국주의에게 강점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원나라. 원나라 간섭기. 간섭기 어? 표현이 다른데요? 이게 뭐냐면 일본 제국주의에 한 강점기는 병합이에요. 두 나라가 하나로 병합이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우리가 속국인 거잖아요. 종주국이 일본이 되죠. 우리는 모든 전통과 역사와 우리의 글과 문화를 일본과 맞춰야 돼요. 그러면 우리 평생 반만 년 내려오던 정신을 일본은 어떻게 강제적으로 못하게 하겠죠.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습니까? 반발하겠죠. 여기서 유혈 진압이 일어나고 굉장히 이제 피를 부르는 심각한 상황이 오는 거예요. 하지만 간섭이라는 건 우리만의 종교, 전통, 풍습, 습성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간섭만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강점이 강한 겁니까? 간섭이 강한 겁니까? 강점이 강한 거고 간섭이 훨씬 더 약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40년 가까이 말 그대로 덤볐잖아. 세계 유례가 없어요. 40년 가까이를 항전한 민족이 없는데 그렇게 항전하다 항복했으면 미운털이 박혀서 우리를 쥐잡듯이 해야 되는데 왜 원나라는 우리나라를 지배가 아닌 강점이 아닌 간섭으로 다스렸을까? 그 이유가 바로 당시 고려시대 왕들의 뛰어난 외교술 덕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때 고려시대 왕 이름이 고종이었습니다. 이거 뭐 이름이 뭐 씌웠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고려건 조선이건 고종 그러면 항복이에요. 그래서 몽골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항복해 그래. 항복해. 대신 조건이 있어. 차기의 왕이 될 왕세자를 우리 몽골의 칸에게, 킹 칸에게 인사드리게 해라. 입족해 하라. 이 조건으로 개경환도로 오케이를 한 거예요, 몽골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종이 아들한테 얘기를 했겠죠, 야. 네가 좀 고생 좀 해라. 무섭긴 하겠지만 너 몽골 본토 가가지고 칸을 만나서 인사드려라 이렇게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러면서 길을 떠납니다. 원종이죠, 고종의 아들. 길을 떠나던 차에 칸이 죽었어요. 아... 만날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건 엄청난 위기죠. 그럼 난 누굴 만나야 되나. 이때부터 이 사람은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잠룡을 찾아라. 어느 쪽에 줄을 대야 하나. 차기 대권 주자를 찾아라. 이거예요. 이건 약간 도박이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 원나라의 수도에 있었던 아리꾸케라는 사람이에요. 죽은 칸의 형제인데 막내 동생이에요. 얘가 사실상 살아있는 권력이고 죽은 형님 칸의 시신까지 장례시킨 사람이고 수도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 가는 게 대세를 따르는 것 맞는데 소문과 정보력을 이용해 보니까 그 조금 수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또 다른 형제 쿠빌라이 많이 들어보셨죠? 이름이 확 땡기지 않아요? 이 쿠빌라이가 약간 떠오르는 대항이다 이런 거예요. 야
현실에 살아있는 권력의 줄을 대야 되냐 아니면은 미래에 투자해야 되냐 이거죠. 만약에 이진 씨면 네. 탐스러운 보름달을 가리키겠습니까? 아니면 아직은 초승달이지만 차오를 가능성이 있는 초승달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초승달. 현실보다는 미래에 네. 투자하시겠다는 네.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원종이 그러했습니다. 나는 미래를 본다. 그러면서 말머리 돌려가지고 쿠빌라이한테 간 거예요. 쿠빌라이가 두 팔 벌려서 끌어왔습니다. 고맙다. 내가 궁지에 몰려 있었는데 40년 가까이를 항전했던 전 세계가 놀란 그 고려가 나한테 인사를 왔다. 이거는 온 세상이 차기 대권주자로 이 쿠빌라이를 인정하는 게 아니냐? 대대적으로 광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세력을 얻어서 이 쿠빌라이가 그 다음 칸이 딱 된 거예요. 선택을 너무 잘한 거죠. 그래서 강화도에서 이제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돌아와야 되면 자 보세요. 원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간섭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 가지 조건, 야 앞으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건 누가 할 얘기예요? 원나라가 할 얘기죠. 몽골이. 근데 거꾸로 우리가 조건을 달기 시작합니다. 자 고려 원종이 저기는 쿠빌라이한테 조건을 걸어요. 첫째, 그 옷 입는 거예요. 그 우리 고려의 풍속대로 입을 테니까 우리 옷 입는 거 간섭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차피 그 강화도에서 개성으로 환도할 테니까 재촉하지 말라 전해라. 그 우리 와 있는 몽골 군대 험악해. 걔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좀 자꾸 애들 범죄 저지르고 어우 또 먹기도 엄청 먹어. 그만 철수하라 전해라. 우리가 욕을 해. 어이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저기는 쿠빌라이가 뭐라 그래요? 오케이. 뭐든지 얘기하세요. 무엇이든지 들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쿠빌라이 입장에서는 들어만 주고 하면 좀 부하들 보기 좀 뭐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인질 좀 보내주시고요. 정거장 플랫폼을 좀 설치해 주세요. 군사 좀 보내주시면 안 돼요. 저희 전쟁해야 되거든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원종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질 전쟁 중에 이미 당신들이 많이 잡아왔잖아. 뭘 도모됩니까? 역이요? 이미 고려에서 몽골까지 가는 길이 있는데 내가 그 길 따라갔는데 무슨 역을 더 설치합니까? 군사요? 필요할 때 보내겠습니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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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하수빈 기억하세요? 하수빈. 어쩌다 어른들 다 아시죠? 그 노노노노노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수빈 양의 노노노노. 근데 이제